지금 여기 보시면 예. 이 수달이 태어나는 과정입니까 뭡니까? 인터뷰 좀 해줘보세요. 네? 어떤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. 수달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태어난 날짜는 적었습니다. 몇 년만 지나면 예? 다경씨도 똑같이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될 건데 어떤 마음으로 키우겠습니까? 아, 미안합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차라리 동물 키우고 대림지 한 명 한 마리 정도. 야, 너 그거 하면 결혼 안 할 거지? 결혼을 해도 아기는 안 키운다 그 뜻이죠. 아, 아기를 안 낳나? 네. 혼자 가면 부인하고 단둘이만 살 거야? 네. 아니요. 동물 키우려고요. 아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인터뷰를 잘못했습니다. 저는 아기 낳을 거예요. 이거 편집 각 편집 해주세요. 저는 아기 낳을 거예요. 당연히 사람이 그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지. 네. 안 낳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우리는 편집 못합니다. 제 동족이에요, 제 동족들. 아, 정말 귀엽습니다. 저 동족들이에요. 여기 입으세요. 이 주머니 이 입에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지? 이 씨앗을 입에 넣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돌빵빵이 너무 좋아해. 야 잠깐만, 나 돌빵빵이 너무 좋아해. 예. 이 입에. 저 음식 저장하는 거 보세요. 음식 저장하는 거. 아우. 아, 얘 태우들 같아. 아. 이 껍질이 이 껍질이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는 학대를 받고 다람쥐는 이렇게 어? 사람들한테 아니 다람쥐가 지과 아닙니까? 근데 껍질만 다르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? 쥐는 싫어하고 다람쥐만 좋아해가 너무 편견적인 거 아닙니까? 나도 한 번만 봐주지 않겠어? 이거 저거 다람쥐 스타분이셔. 대름쥐 한 번만 봐주지 않겠어? 애들이 확실히 다람쥐를 귀여워하네요. 엄청 귀여워합니다. 둘 다 도친 개찜인데 어떻게 자 지금이 이제 여기가 마무리입니다. 여기에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끝입니다. 끝 이제 더 이상 비출 곳이 없습니다. 아 수달 통로에 다람쥐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렇게 자려놨습니다. 여기 수달들 보세요. 수달들 모여갖고 쟤는 목을 이렇게 감고 잡니다. 수달들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.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제가 뭐 평화로운 자는 아닌데 어쨌든간에 평화롭게 사는 게 좋죠. 남을 미워 안 하고 남을 싫어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좋죠. 세상은 전쟁이라 하는 게 없겠죠. 그런데 뭐. 예,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나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맨 마지막 끝 멘트 하겠습니다. 황수승 TV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네. 자,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애들이 이렇게 간절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가서 또 다른 곳 가갖고 또 영상 찍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